그럼 이어서 정시 모집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가군 1,357명, 나군 1,052명으로 총 2,409명을 모집합니다. 이 중 수능 위주 일반 전형은 1,917명, 수능 위주 고른기회 전형 259명, 실기 위주 전형 233명을 선발하는데요. 모집 인원은 수시 모집 2월 인원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원서 접수 전에 최종 모집 인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 중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모집군의 변경이 있다는 건데요. 서울 캠퍼스의 약학과와 미술대학은 가군에서 나군으로, 국제 캠퍼스의 외국어대학, 전자정보대학,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은 나군에서 가군으로 모집군을 변경하여 선발합니다. 또한 전년도까지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던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을 올해부터는 정시 모집에서 선발합니다. 그럼 각 전형별 평가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 위주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과 고른 기회 전형이 해당하며 말 그대로 수능 위주이므로 전형 요소는 수능 100%입니다. 단, 스포츠 지도학과와 태권도학과는 수능 이외에 학생부, 실적 등을 활용하여 선발합니다. 스포츠 지도학과의 경우 수능 50%, 실적평가 40%, 학생부 10%로 반영하고 태권도학과는 수능 90%와 학생부 10%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학생부는 교과와 비교과 모두 반영하며 비교과의 경우에는 출결과 봉사를 반영합니다. 다음은 실기 위주 전형입니다. 예체능 계열 일부 학과는 수능과 함께 실기 고사를 전형 요소로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음악대학의 경우 실기고사 70%와 수능 성적 30%를 반영하고 미술대학은 실기고사 60%와 수능 성적 40%를 반영합니다. 예술디자인대학의 디자인 계열 학과와 도예학과,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는 실기고사 60%와 수능 성적 40%를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계열별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35, 수학 25, 영어 15, 사회 또는 과학 탐구 두 과목 25%가 반영됩니다. 사회 계열은 국어 25, 수학 35, 영어 15, 사회 또는 과학 탐구 두 과목 25%가 반영됩니다. 자연 계열은 국어 20, 수학 35, 영어 15, 과학 탐구 두 과목 30%가 반영됩니다. 단, 자연 계열의 경우 수학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반드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예술 체육 계열은 국어 50%, 영어 20%, 사회 또는 과학 탐구 한 과목이 30% 반영됩니다. 인문, 사회, 예술 체육 계열에서 탐구 영역은 사회 탐구 또는 과학 탐구 영역 모두 가능하지만 자연 계열에서는 반드시 과학 탐구를 응시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사의 경우 별도 반영 비율이 있지는 않지만 5등급부터는 감점이 적용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른기회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대상자에 한해서 직업 탐구 영역도 인정합니다. 계열별 수능 반영 영역 중 한 영역이라도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고 국어, 수학 영역은 표준 점수를, 영어, 한국사 영역은 등급별 환산 점수를, 탐구 영역은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다음은 전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작년 정시 모집에서 가군의 평균 경쟁률은 4.9:1이었고 최종 등록자의 상위 70%의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백분위 커트라인은 88.1이었습니다. 전년도 처음으로 모집한 약학과의 경우 커트라인이 94.8이었습니다. 다음은 나군입니다. 작년 정시 모집에서 나군의 평균 경쟁률은 4.5:1이었고 최종 등록자의 상위 70%의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백분위 커트라인은 87.9이었습니다. 전년도 가군에서 나군으로 모집군을 이동한 의예과의 경우는 백분위 커트라인이 98.5였고 한의예과 자연은 96.2, 치의예과 97.0, 한의예과 인문은 95.7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처음 모집했던 신설학과였던 컴퓨터공학부 인공지능학과는 90.3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입시 결과는 계열별 수능 반영 영역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시고 보다 정확한 입시 결과는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